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그 현대인에게 로맨스 스캠은 사실은 현대의 어떤 정보화된 문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사실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연애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구관계를 통해서 겪어야 될 우리 뇌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뇌의 자연스러운 마약이 바로 옥시토신이거든요. 이 옥시토신은 흔히 친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친밀관계에 결핍이 있는 분들은 우리 몸에 건강한 옥시토신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에게 관심을 두고 더더구나 스펙이 좋고 뭔가 환상적인 내용을 가진 비현실적인 접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부족했던 결핍을 한꺼번에 채우듯이 사실은 관심과 애정의 과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그 사람의 말이 허황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로맨스 스캠에 현혹되게 마련이죠.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그럴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뭐 흔히 사랑의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해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절박한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절박한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이게 벌써 로맨스 스캠이라고 했을 때 그 제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피해자 같은 경우에 되게 외로움이나 또 뭔가 애정 욕구나 애정에 대한 희망을 갈구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되세요. 근데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보고선 느끼게 되는 한 가지 감정은 이분들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돈 문제보다는 자기가 이제 진짜 희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좌절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자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 정신과에서는 이고 스트렝스가 낮다고 그러는데 자아의 판단력이나 쉽게 다른 사람에 현혹되는 사람, 암시에 약한 사람, 흔히 우리 왜 점쟁이라든지 또는 약간 미신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암시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쉽게 현혹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 로맨스 스캠도 일종의 사기 스캔들이니까요. 이 사기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기에 빠지게 되냐? 사기에 빠지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기에 빠집니다. 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분들은 금전 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금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전 쪽으로 가게 되는데 대개 로맨스 스캠에 빠지게 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수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이 문자로 이렇게 외모가 매우 아름답다고 그런다든지 또는 뭐 로맨틱한 노래 같은 걸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되죠. 근데 내가 이제 군인인데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영어도 잘 해본 적이 없으시고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도 없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까 생각하시는데 이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게 번역기라든지 지금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번역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은퇴한 다음에 어디 살고 이런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맨스 스캠은 외롭고 좀 일상에 지친 분들, 또 혼자 오래 생활하신 분들, 뭐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 없이 오래 지내신 분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온라인이라는 건 어떤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의 실체를 일단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내가 군인이다, 나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직업 같은 걸 그렇게 이제 SNS상에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군인이나 경찰이 그런 걸 올린다는 건 이건 군사기밀과 연관되기 때문에 진짜 군인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상대는 온라인으로 끝내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감정, 애정에 대한 표현 또 그게 지나쳐서 금전적인 요구를 할 때는 애초에 그 사람의 의도가 부정적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현상을 관찰하시면 이런 사고를 면하는 좋은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